태진아의 라이벌 쇼. 사랑은 전설 성대간 태진아 두 분의 라이벌 쇼. 두 분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면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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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워낙 두 분이 뭐 티키타카하고 노래 대결까지 친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시간이 예상되는데 소개된 반응 문자 중에 세 분 뽑아서 스킨케어 화장품 세트 드릴게요. 김창수님, 트로트 거장 송대가님, 태진아님 두 분 입담 기대해도 좋죠? 네. 네. 김기현이 와 진아 오빠 대간 오빠 여전하시네요. 오늘은 무슨 재미를 줄지 기다렸어요. 네. 기다리 계세요. 재밌을 거예요. 백지연 씨 벌써 웃겨요. 두 분의 티키타카 하셨고 네. 정경희님 오늘 두 분의 의상 컬러도 흑과 백 바둑판 패션이네요. 네. 근데 이게 맞춰 입고 온 거예요? 아니요. 이거 그냥 기본이니까. 요즘 희한하게 네. 이렇게 같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그 맞춰서 입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MC가 썼는데 내가 그린을 입고 나갔는데 형님이 그린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작가분들도 깜짝 놀라시더라고. 하도 많이 해갖고 뭐가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나? 네. 오늘 내가 일부러 이렇게 오늘 걱정했어. 또 하얀 거 입고 오나 싶어서. 네. 흑백이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와이사스 딱 검정 거 입고 온 거 봐요. 어. 네? 야. 태진아 씨는 그 넥타이를 맨 거요? 안 맨 거요? 그게 뭐예요? 그냥 걸친 거야? 그냥 걸친 거야. 이렇게 스카프 매듯이 네. 이렇게. 일본서도 그러고 출연했었다며? 네. 일본서도 이렇게 했었죠. 어, 멋지네요. 뭐. 일본서는 여기 오늘은 와이사스 바깥에서 했잖아요. 네. 일본서는 목에다 스카프 거기에 매듯이. 거기에 안티가 좀 있었더만. 네. 건방져 보인다든가. 뭐 그래 이게? 자기네 정서에 안 맞다 이거지. 아, 그래? 넥타이를 맸으면 정식으로 매야 하는데 맨 것도 아니고 저 마구라도 아니고 넥타이도 아니고 아 근데 그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아나운서들이 네네. 전부 다 태진아 스타일 그냥 그렇게 입고 나왔어요 방송에서. 네. 처음부터 뭐 좀 신경전이 네. 있네. 내가 넥타이를 매든 스카프를 하든 그냥 잘하세요. 아니 노래 제목도 있어요. 태진아 잘하세요. 강남이가 부른 노래 있어요. 하여튼 거슬려. 이영래 씨 또 싸운다. 오성경 씨 벌써부터 두 분 사이에 스파크가 바바박 튀는 게 보이는 건 저뿐인가요 네. 하셨는데 두 분이 옷을 정말 화려하게 입고 태진아 씨가 원래는 트로트계의 패셔니스타라고 생각했는데 송대관 씨도 못지 않은 것 같아요. 패션 부심이 두 분 다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저 형님이 대관 형님이 옷을 참 잘 입었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저는 대관 형 옷 입는 거 보고 저는 그냥 배웠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겸손하고만 처음으로 자다가 겸손 모드네.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고기가 숙이지는 것 같아. 어려운 일 많이 겪으셨잖아요. 예. 예. 요즘 마음고생 심하죠? 예. 뭐 마음고생이라기보다도 그냥 자, 하루하루 잘 넘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팬들이 너무 옥경 씨 상태가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이 치매가 이렇게 가다가 네네. 진행되다가 이렇게 턱 다행히 악화되지 않고 것 같은 느낌? 네. 제가 잘 알잖아요. 네네네네. 요즘은 대화가 어떤 때는 하루에 두세 번씩 이어지는 대화를 해요.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내 손을 탁 잡고 여보 미안해요. 아. 고마워요. 어디 가지 감사해요. 마세요. 감사해요. 여보 그리고 저 항상 데리고 다니세요. 네. 저하고 같이 있어줘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제가 또 울컥해가지고 눈물 나네요. 예. 이게 또 보는 앞에서 울으면 또 본인이 또 그 이상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럴래 저번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가서. 아이고 다행이네요. 좀 울고 나와요. 치매가 더 이상 이렇게 악화되지 않고. 예. 그 제 지금 현재 악화되지 않고 다 꺾여 있는 느낌. 예. 네. 그나저나 그 현철 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4대 트로트 천왕 하면 현철,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그 현철 씨의 추억이 송대관 씨도 꽤 많죠. 많죠. 네. 예. 네. 추억도 많고 네. 기쁜 일도 많았고 네. 또 서운한 일도 들어있고. 아, 서운한 일도. 아,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떠나고 나니까 더욱더 참 좀 더 잘해줄 걸 뭐 이런 생각만 좀 들고 그럽니다. 네. 그렇죠. 태진아 씨는 어떤 추억이?
트로트 4인방이다 하는 거를 네. 뭐 트로트 황제들 뭐 네, 네. 그것도 다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방송에서 작가 선생님들이 아, SBS 연말에 네. SBS 대상에 4대 천왕이라는 것을 최초로 이 방송국에서 아, SBS에서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4대 네. 천왕을. 그걸 만들어준 거 타이틀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대관양 같은 경우는 참 아, 송대관 형 네. 같은 경우는 좀 저를 이렇게 왜 네. 이렇게 끌고 내리기도 네. 하고 깎아내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건드리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현철 형은 안 그랬어요. 아, 항상. 항상 존중해주고. 예, 참 진아야. 참 니는 참 좋아. 뭐 이런 얘기. 저 형은 나한테 한 번도 대관 형은 네가 좋다 소리 안 했어요. 한 번도? 예. 그래도 나는 대관 형이 좋아요. 진짜 저는 올렸다 놓았다 지금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지금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 네. 우리 둘이 있기 때문에 더 네. 존재가 네. 있는 건데 네. 태진아 씨는 송대관이가 있기 때문에 태진아가 존재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뭐 덕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그 한동안 뭐 처음에 가요계에 굉장히 우리가 티격태격할 때 네네, 그때 네. 뭐 거운 내 뒤 따라다니면서 네. 모든 일을 하면서 네. 이삭 줄다가 가수왕 됐어. 아, 그것도 나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자 오늘 신곡 대결 명곡 대결 라이브 대결 펼쳐지는데 처음에 태진아 씨 신곡부터 들어도 돼요? 아, 그럼요. 네,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뭐 제목이 네. 서울간 내님. 네, 내님인데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사 내용이 이렇게 막 곡 멜로디가 막 재밌게 막 템포가 신나게 네, 네. 그래 가고 있지만 네. 그 가사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냥 내가 서울간 내님이다라는 거는 집사람이 지금 아파 있다. 언젠간 진달래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피면 날 보러 오겠지. 나한테 온다 그랬다. 그게 이제 치매가 정말 기적적으로 좀 났으면 네네. 나한테 다시 왔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뜻이었었어요. 아, 들어볼게요. 예. 아싸네 달래 달래 진달래꽃이 피면 정수진님 어머나 젊은이들 비트네요. 남궁해남님 앞산에 달래달래 뒷산에 나리나리 아싸 좋다. 스마일리 이번 신곡도 제대로 흥나네요.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에 무조건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곡이 참 흥겹네요. 예, 그동안 네. 제가 이렇게 뭐 집사람도 몸이 안 좋고 그래서 네. 이렇게 밝은 노래를 좀 부르기가 네. 좀 좋아서 한 4, 5년을 슬픈 노래만 불렀는데 네. 이젠 좀 한번 올해는 좀 밝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밝은 노래 불러야 네. 운명이 자꾸 밝게 간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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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공일군이 앞산에 뒷산에 파이팅 넘쳐요. 자꾸 귀에 맴돌 것 같습니다. 네. 배정희님 반주는 경쾌하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애절하네요. 아내분에 대한 애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네, 네. 곽동원님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셨는데 이 코너 성사된 게 얼마 전에 사실 우리 프로에 우리 송대관님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번 라이벌 구도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네. 그때 태진아 씨를 살짝 내가 건드렸지.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네. 태진아 씨는 없어도 네. 태진아 씨가 생겨. 네. 그 얘기 중에 당연히 네. 나오죠. 한번 하면 TV 같은 경우에는 네. 사진이 딱 뒤에 떠 네네네네. 동시에. 네네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따지면 없어도. 예 네. 맞아요. 어떨 때는 더 많이 떠 더 많이 나와요. 자료 화면이. 자료 화면이. 네. 그래서 네. 두 사람 1인 2역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네. 나는 그렇게 운명은 운명 키우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는 저한테 네. 찾아와가지고 네. 진아야 네. 오늘 저녁에 별일 없으면 술이나 한잔하자. 꽤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네. 조그만한 그 막걸리 집에 와서 네. 막걸리 한잔을 하면서 했는데 네. 야 내 부탁이 하나 있다. 뭐요? 네. 얼른 얘기해서 그러니까 네. 다니면서 방송하면서 네. 내 얘기를 좀 많이 좀 해달라. 날 좀 키워달라. 네. 그렇게 부탁을 해서 네. 내가 나가서 제일 먼저 했어요. 에이. 내가 없어도 대관 형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야 내가 막 그러면 잘하잖아요, 그죠? 송대관 보고 있나? 네. 그러고 아 송대관 사랑해요. 에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활성화돼 버린 거야. 아, 그게. 예. 네. 그런데 지금 얘기는 전혀 본인이 한 것 같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너 이따 끝 네. 방송 끝나고 나 좀 보자. 예, 네, 그러세요. 아니, 그 지갑 형님, 요거 좀 요거 네. 신곡이잖아요. 요거 들어야 되는데 네. 3334님이 두 분 방송 안 하실 때도 그렇게 좀 싸우나요 하셨는데 말다툼은 좀 있나요? 아, 좋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뭐 섭섭한 건 없고 컨셉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뭐, 뭐, 네. 당연하죠. 네. 개인적으로는 네. 깍듯이 형님 대접을 아, 하고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방송할 때 싸워주는 거고 생존형 라이벌이네. 네. 그 코미디언들 보면 뭐 싸우고 뭐 하는 거 보면 네. 그게 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야. 대본이 그래. 대본이야. 자, 송대관 신곡 지갑이 형님 송지아님 두 분 라이벌 라이벌 하지만 동반자네요. 인생의 동반자 부러워요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팍팍 열어라 지갑이 형님이요 한 세상 소풍왔다 나머지 인생은 쿨하게 박지은 씨, 성대가님 신곡도 대박 느낌하여. 상강구사님 노래가 겁나 중독성 있어 부려. 백지연님 인생은 쿨하게 구사고 좋아하셨고 송윤숙님 그쵸 나이 들어 지갑을 열어야 되죠. 최정숙님이 노래 삶을 그대로 담았네요. 어떻게 진짜 성대가 씨 노래는 거의 다 인생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웬만한 가사는 네. 내 가슴을 열지를 못해. 네. 그래서 뭐 한 내가 덕분에란 노래 이후에 3년 만에 신곡을 냈는데 네. 그것도 곡이 마음에 들어야 하지 기회가 돼야지 곡이 뭐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듣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아 그래 뭐 가진 자요 지갑을 팍팍 열으라라는 뜻 아니에요. 그 인생은 소풍이고 6043님이 사랑은 박력 센스는 눈치 있게 가사에도 배울 게 많네요. 좋아요 진짜. 이제 명곡 대결로 펼쳐볼 텐데 우리 대관이 형님은 네 박자가 역시 명곡 아닐까요? 아 뭐 그렇게 네. 생각하면 그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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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아 씨 노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송대관님 노래는. 이것도 심한 인생을 불렀잖아요. 그게 나는 인생만을 노려해요. 네. 그 전에 세월이 하겠죠. 네. 라는 노래도 네네네. 있지만 네. 뭐 해 뜰 날도 인생을 노래한 거지. 태진아 씨 노래는. 태진아 씨는 사랑에 사랑. 네, 강하죠. 동의하세요. 역시 유독 그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뭐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그러네. 사랑은 돈보다 좋다. 뭐. 그러네 진짜. 네, 뭐 그럼 누가 더 수준이 높은 거지? 그건 뭐 팬들이 듣는 팬들이 평가를 해야 할 일이지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대관형이 부르는 노래는 그 인생을 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역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내 고향 남쪽이랬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쵸.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원래 지금 전주였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목포 가도 자기 고향이라고. 아 어디 가나. 네, 뭐 부산 가서도 자기 고향이라고. 왜? 남쪽이니까. 남쪽이니까. 아이고 참나.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여보세요. 내 정읍이 제 고향이 전주가 아니라 정읍. 수정해 주세요. 명곡 수정하고. 전주 옆에가 정읍 아니에요. 말고 그게 그거예요. 네. 성대간의 내 박자 명곡 대결입니다. 쿵차자쿵차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자 명곡 대결 자 태진아의 명곡입니다 옥경이 고향을 물어보고
않네요. 남산의 사랑꾼인데 요거 짧으니까 듣고 이따 좀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 노래. 예, 예. 언제나 함께 울어줄 사람은 나.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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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경. 아침부터 즐거워져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해요. 기분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믿어요. 오예. 이수경, 이수경, 이수경. 그대가 좋아요. 좋아. SBS 이수경의 Love FM. 네, 남산의 사랑꾼 밖에 계신 분이 남산이세요? 예, 예. 밖에 있는 우리 노래 분이. 안 틀어도 이분 노래 좀 틀어달라고 두 분이 그러시는데 무슨 사연인데요? 아, 예. 가수인데 네네네. 많이 활동을 해요. 네. 특히 남진 씨 노래를 잘 불러요. 어. 액션 같은 거 춤도 잘 추고. 지금 뒤에 좀 나오고 있네요. 그 근데, 네. 근데. 남진 씨 잘하는데 네. 특히 제 매니저가 매니저 역할을 해요. 돈 안 받고? 안 받고 그냥 그냥 우와. 자기 차 큰 차 가지고 와서 우와. 전부 시내다가 어머나. 갖다 놓고 네네네. 지방에 가도 네. 전주로 갔다 네네네. 갔다 왔는데 기름값도 안 받아 네.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부자거든. 아, 돈은 좀 있으세요? 어우, 서초동에 아파트 크고 어머나 어머나 몇십억짜리가 두 채나 있어요. 아, 그래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 무료로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그럼, 그럼. 그래서 네. 제가 그 사연을 알고 나서 네. 저 남산이를 내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아우, 좋은 분이네. 좋아하게 됐고 훌륭하죠. 우리 대관형을 더 존경하게 됐고 왜 어.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건 어. 형님이 처세를 참 잘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송대관에게는 남산이 있고 태진아에게는 강남이 있나? 그렇습니다. 강남이 아직 있어요? 강남이 아직 있어요. 네. 배반하지 않았어요? 뭐 아들이니까 강남이는 제 양아들이기 때문에 네. 또 강남이 제가 우리 회사에 있을 때도 내가 강남이하고 이렇게 단 10원도 받질 않았어요.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다 강남이가 100% 다 돈 가져가고. 아유, 밖에 네. 계신 분 아, 좋은 분이시네. 네, 저보다 남산이, 친하고 싶다. 아, 나는 남산이를 다니면서 남산의 노래를 좀 틀어주세요. 아, 여러분 남산 내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산의 사랑꾼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나저나 두 분이 서로 반말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한두 살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많이 형님이시네. 예, 형님이 아이고. 남진이 형하고 아이고. 무더운 두 친구거든요. 이렇게 좋아하고 네. 이렇게 따지면 일곱 네. 살 형님이 나보다 위에요. 어이구. 그래도 네. 맘먹네. 하도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니까 네. 대관형하고 나하고 그냥 한두 살 차이인 그러니까요. 줄 알아. 근데 그게 또 방송에서 잘 먹혔고 형님하고 나하고 나이벌 콘서트 할 때도 그랬고 나이벌 방송을 할 때도 네.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우리 두 사람한테 하나의 그냥 컨셉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서른도는 나이가 서른도는 58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5살 밑에. 아, 서른도가 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태진아 그렇죠. 씨보다요. 이렇게 지방 같은 데 공연 가고 그러면 지방 에. 어르신들이 그래요. 서른도 씨가 태진아 씨보다 위지요. 그래. 그럼 내가 아,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송대관 씨는 젊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관 형은 저하고 이렇게 다투는 것 같이 하니까 에. 더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의 뭐 태진아 나이 쪽에 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경우 태진아 씨는 오히려 올라가는 거고 예. 손해내죠. 예. 아니 예. 얼굴이 좀 받쳐주잖아. 네. 그러면 예. 형님은 너는 진짜 지금, 이 형님 얼굴이 받쳐줘. 너는 지금 팍 사근 같아. 예예. 예, 예, 예. 마음 고생해서. 네. 어, 그래요. 뭐 형님은 이렇게 싹 활짝 폈고 저는 좀 이렇게 사근 사근 것 같고 뭐 형님은 그냥 느끼시는 대로 오세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라이브 들을 시간입니다. 아유, 우리 태관이 형님은 해뜰날 그렇죠, 역시 뭐. 네. 네, 네. 자 라이브 MR 준비가 됐죠? 네, 보는 라디오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송대관 형님의 대표곡입니다. 해뜰날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네, 아 저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여기서 앉아서 돼. 뒤에 마이크 있는데 우리 제이 PD님 들어와 주세요. 네, 뒤에 마이크라는 게 좋답니다. 네. 아, 그래요? 두 분이 미국 생활도 먼저 송대관 씨 가시고 1년 후에 대신하시고. 예, 왜냐하면 형님이 1980년도에 먼저 미국을 가셨어요. 저는 81년도에 그 다음에 가고. 비슷하네. 예, 오시는 것도 형님이 1987년도에 먼저 하고? 한국에 오시고. 1년 뒤에 따라 그 다음에 제가 1년 후에 따라오더라고. 어. 그렇죠? 다 따라하네요. 네. 오. 1년씩 따라다녔어요. 자, 자 준비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형님이 정말 퇴진하면 나 따라다니다가 나 따라다니다가 가수 한번 됐느냐 저놈은 나보고. 남산아 열심히 따라다녀라.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힘들랑 돌아온단다 뒤고뒤고 뛰는 몸이라 괴로우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뒤고뒤고 뛰는 몸이라 괴로우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 한 번 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목소리는 변함이 없네요. 황만웅님 해뜰날 들으니 벅차요. 대관영님 이제부터는 해뜰날 탄탄대로만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해 뜨고 지지 마세요. 박미주님 해뜰날은 언제 들어도 기운나요. 박영섭 씨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앞날에 쨍하고 해뜰날만 있길.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나만이 아니지 뭐 이 가요계가 흉년이었어. 에. 코로나 이후로 다, 네. 다 그냥 웬만하면 네. 다 네. 그냥 쉬고 있는 거야. 네. 우리 네. 태진아 네. 선생님은 멋지게 무대 서서 불러주셔도 될까요? 네, 예, 그럴까요? 네, 태진아의 라이브입니다. 예, 예, 예.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자, 자리를 옮기셔서 헤드폰 쓰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송대관 태진아 라이브 쇼를 듣고 계십니다. 5년 동안 저희 집사람 병간호를 하면서 집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해 뒀던 것을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병간호에 힘들어하시는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환자 여러분들 전국의 모든 어르신들께도 이 노래를 바칩니다. 꽃처럼 아름답던 청춘은 간 곳 없고 얼굴에 주름살이 슬프게 울고 있네요
생길 가는 길이 힘들고 지칠 때도 당신이 있었기에 힘든 줄 몰랐었다고 사는 게 인생이고 사는 게 행복이었어 인생길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가는 길이 힘들고 지칠 때도 당신이 있었기에 힘든 줄 몰랐었다고 사는 게 인생이고 행복이었어 인생길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와 최정숙님 멋진 오빠 아내 사랑짱 이영래님 아침부터 라이브 감사해요 이정승님 오늘 두 분 콘서트 와 있는 느낌입니다 이문희님 가사에 적고 태진아님 목소리에 눈물이 나고 박미진님 애절함의 끝판왕입니다 방승강님 옥경씨가 지금 듣고 계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방승강님이 그러시는데 듣고 계실까요? 지금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 제가 그 라디오 채널 맞춰주고 왔거든요 네. 예, 꼭 듣고 있으라고요 옥경씨를 남진 소개로 만났어요? 남진 예, 미국에 소개로. 있을 때 제가 미국 살 때 이제 제가 이제 식당에서 네. 집사람이 내가 식당 한국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탁 들어오시더라고 네. 이 친구들하고 근데 어우 눈 제 눈에 퍽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네. 에, 남진 선배가 야 너 미국 계속 살 거냐 살 네. 거다는 거. 네네. 내가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줄까. 그랬구나. 들어갔고. 6살 연상. 네 예. 송대관 씨는 아내를 중매가 아니라 열렬한 연애로. 연애를 했죠. 리데 무용과 다녔다. 네, 저하고는 7살 차이고. 네. 뭐 그때는 짱짱한 여대생이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을 오가면서 그 무용을 해서 네. 일본 최대로 이제 이리와 여대에서 최대로 바꿔갖고 만날 길이 없잖아. 일본으로 네네네. 학교를 갔으니까. 네. 그래서 일본 가서 만나고 네. 그러면서. 국제선으로 오고 가고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열렬하셨네. 아 지금 태진아님 목소리가 너무 애절하던데 지금 이제 그래도 다행히 치매가 지금 약간 중단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음악을 좀 깔아드릴 테니까 우리 태진아님부터 옥경 씨에게 영상 편지 보는 라디오거든요. 아, 예.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음악 나갑니다. 네. 뭐 그냥 하셔도 돼요. 여보, 그동안에 당신이 잘 버텨주고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하고 당신 곁에 항상 끝나는 날까지 같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아유 듣고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여보 예전으로 꼭 돌아와 주세요. 네.
꼭 이겨주고 꼭 기적이 일어나서 옛날의 옥경이로 돌아와 주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릴게요. 네. 여보 사랑해요 영원히. 아, 네. 아유 울적하네요. 아, 네. 갑자기 그냥 네. 슬픈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관님도 한번 짧게라도 저는 뭐 다음 주에 와서 다음 주에 자 마지막에 두 분 선택해 주세요. 신곡을 조금이라도 한 번씩 더 들려드릴까요? 아니면 예전 노래 중에 신곡 나는 신곡을 들려드릴까요? 아니면 예전 노래 중에 마지막 그럼. 아 괜찮아요. 저는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 그러면은 저는 그거 틀어주세요. 그럼 뭐 뭐 그 뭐죠 저 제 제 예전 노래 중에 사랑은 보면 사랑은 돈보다 좋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네 송대관님 지갑이 형님 지갑이 형님 네 일단 1절 시간 관계상 짧게 들을게요. 지갑이 형님 일을 줄일 수는 없지만 못다한 사랑도 다시 해보고 자 이어서 태진아의 사랑은 돈보다 좋다 신청하신 곡이고 두 분 이렇게 라이벌쇼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짧게 상대방의 바라는 거 한 가지씩만 저는 이제 대관이 형 그냥 건강하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대관이 형님은 네. 맞는 말이고 우리 태진아 씨도 옥경 씨가 빨리 네. 어? 네. 쾌유해갖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편안한 행복한 가정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에 울어는 봤니 사랑에 웃어는 봤니 세상 다 준다 해도 에러 에러 에러